안녕하세요. 아이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럼입니다. 최근 원영이는 미우미우의 파리 패션위크 행사에 미우미우 한국 앰베서더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비주얼을 뽐냈는데요. 함께 미우미우 앰베서더를 맡고 있는 소녀시대 유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 2세대 걸그룹 비주얼 대표와 4세대 걸그룹 비주얼 대표의 만남이라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원영이가 사실 미우미우 앰베서더가 아니다, 이번 미우미우 행사의 초청 명단에 없었다 등의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메일을 통해 원영이의 루머를 객관적으로 다룬 영상을 제작해달라는 제보를 했습니다. 그 제보 메일들을 통해 받은 증거들과 함께 듀유람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루머와 관련된 자료들을 자세히 수집해보았는데요. 원영이의 루머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원영이? 루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영이가 미우미우의 파리 패션위크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챗터태그라는 인스타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스타그램은 브라질에서 연예인의 패션을 수집하는 인스타그램으로 미우미우라는 브랜드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인스타그램이었는데요. 미우미우는 패션쇼에 참석한 원영이의 사진을 미우미우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초청을 공식화하였죠. 거기에 루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영이가 미우미우 패션쇼 런웨이 1열에도 앉지 못했다며 밥 신세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디스패치가 찍은 사진에서는 원영이가 런웨이 1열에서 패션쇼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앰베서더가 아니다? 루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금 소개해드린 증거들과 원영이가 입은 옷이 미우미우 옷이 아니라는 이유들로 애초에 원영이가 미우미우 앰버서더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원영이는 미우미우의 공식 트위터에서 인정한 앰버서더입니다. 원영이의 생일에는 꽃다발을 보내 축하해주기도 했으며 이번 컴백도 예쁜 장미꽃다발로 축하해줄 정도로 정성을 쏟고 있는데요. 한 팬은 루머가 너무 억울했는지 직접 미우미우에 연락하여 미우미우 코리아의 앰버서더는 유나와 장원영이라는 확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미우미우 패션쇼에 참석했다며 미우미우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준 사진에서는 미우미우 클럽이라는 태그를 달아 한 번 더 원영이가 미우미우의 앰버서더가 맞다고 공식화해주었습니다. 미우미우 디자이너의 무시? 루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우미우의 디자이너 미우치아 프라다가 원영이의 악수 요청을 무시했다는 듯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역시 오해라고 볼 수 있었죠. 원영이는 이날 한국식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갔는데요. 원영이가 선물을 건네주자 컵을 들고 있던 미우치아 프라다는 양손에 선물과 컵을 들고 있으면 초청 손님들을 응대하기가 곤란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컵을 건네주었을 뿐이었죠. 이로 인해 잠시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무는 듯 보였을 뿐 원영이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고 사진을 찍은 후에도 원영이를 터치하며 잠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디에서도 원영이를 무시했다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죠. 최근 원영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계속해서 생산되며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사실 확인 영상을 요청 중이신데요.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루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해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두유람의 영상이 공유되어 아이돌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원영이를 향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까 등에 대해 앞으로도 이번 영상처럼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까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두유람이었습니다.